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소고기 육수 이야기입니다. 단백질은 20종의 아미노산의 연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백질 자체는 맛이 없다가 단백질이 분해되어 아미노산의 연결이 깨지는 유리아미노산이 되어야 맛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사람이 체온을 유지하며 생명을 지키듯 단백질은 온도에도 민감합니다. 글루탐산과 아스파르트산의 감칠맛과 글리신과 알라닌의 단맛, 또 쓴맛의 류신이나 발린 등이 발효나 건조 숙성을 거치며 맛이 3에서 5배까지 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비싼 값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이에이징 스테이크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소고기 속의 감칠맛을 건조 과정을 통해서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비슷하게는 워터 에이징이나 바비큐도 감칠맛과 훈연 등의 여러 가지 맛을 더해 같은 소고기를 팔지만 다른 식당과는 차별화되는 것 같습니다. 소갈비나 양념갈비, 야끼니꾸의 감칠맛을 올려주는 시너지는 간장과 연결됩니다. 간장의 감칠맛은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아는 사실인데요. 설탕과 만나며 계속 먹을 수 있는 맛으로 변합니다. 간장 하나만으로는 못 먹는 양을 설탕이 첨가되면서 소고기의 고소한 맛과 단짠의 환상적인 조화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모자라는 감칠맛이 한 가지 생기는데요. 구안일산입니다. 첨가되면 더 좋은 맛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소고기 육수 레시피를 소개하겠습니다. 재료는 물 1kg에 간소고기 300g입니다. 만드는 법은 냄비에 물과 간 고기를 넣고 중불에 끓입니다. 거품이 나면 걷어내고 10에서 15분 지나면 완성입니다. 체에 소고기를 걸러 물기를 빼주세요. 물기 뺀 소고기는 불고기 양념으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토치나 팬을 동원해 볶고 고명으로 사용합니다. 냉면에 올릴 고명으로 모양을 잡으려면 덩어리째 삶아내면 됩니다. 대신 연료비가 오르고 피 빼기와 식감에도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식으면 기름을 걷어주세요. 냉면 육수 용염도 최하 1.3으로도 좋습니다. 육수를 끓이기 전 고기에 소금과 후추로 기본 간을 해도 좋습니다. 양을 늘리거나 감칠맛을 더 내고 싶을 때는 닭고기 간 것이나 치킨 스톡, 표고버섯으로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 육수의 사용법은 고깃집에 된장찌개나 소고기 뭇국에도 좋고 부대찌개 육수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간장으로 간을 한 후 냉소면에도 아주 좋은 맛이 납니다. 칼국수 집에서는 닭고기를 굵게 갈아 육수를 만들고 난 후 튀기듯이 불고기 양념을 하면 고명으로 맛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